어, 준상님. 네. 차가 네. 엄청 깔끔하네요. 아. 평소에 되게 깔끔한 성격이실 것 같아요. 거의 한 주에 그래도 쉬는 날에는 외부 세차는 못 하더라도 실내 세차는 꼭 하려고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대부분 이거 네. 탑차는 일하시는 차라 대부분이 청소를 네. 잘 안 하시는데. 아. 아닌가? 내가 촬영했던 분들만 그런 건가? 저는 그래도 제가 좀 하루 종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먼지랑 좀 이제 이런 게 좀 쌓이는 게 좀 싫어가지고. 준상님은 원래 그때 한 일하신 지 2주 정도 됐을 때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일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6개월 정도. 와, 이제야 촬영을 하게 되네요. 아. 네. 오늘 뭐 맞습니다. 내용은 네. 뭐 별거 없고 그냥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제가 그냥 목소리 하루 종일 듣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블리. 근데 네. 목소리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평소에? 평소에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은 좀 본인이 생각해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목소리 엄청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블리. 성우 같아요, 성우. 아. 2월부터 지금 한 7개월간 하고 계신데 만족하시나요? 저는 만족합니다. 많이 힘들잖아요, 몸이. 아, 그쵸.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수입을 생각하면은, 기존에 다녔던 직장 생활을 했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수입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수입이? 저는 지금은 한 650에서 700 사이 정도. 거기서 이제 나가는 비용 어떤 게 있을까요? 나가는 비용은 기름값이랑 차는 저는 할부는 지금 안 나가고 있고요. 아, 일시불로 네. 사셨어요? 그렇죠. 현금으로 일단은 해서 네. 차 할부는 그렇게 나가진 않고 있고 기름값, 보험비, 부가세 10% 정도. 다 떼면 얼마 정도 남나요? 다 떼면은 그래도 500 중반에서 후반 정도는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차는 그 얼마 주고 사셨어요? 차는 저는 이제 중고로 한 1500 정도로 해서 몇 년씩 몇만 킬로 탄 거 사셨나요? 이게 18년도에 9만 조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기름 한 번. 네네네. 아, 뭐 저한테 그런 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돼요. 네, 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 탑차를 타시는 분들이 처음 기름 넣을 때 주유구를 잘 못 찾는데 아시죠? 아, 그쵸. 네. 처음 이 차 기름 넣을 때 주유구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저도 좀 헷갈렸어요. 하단부 쪽에 있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유소 들어갔을 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헷갈려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던 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우리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여기 홍차 커피가 좀 있어가지고. 꿈커피요? 네네네. 아, 꼭 마셔야죠. 무조건 마셔야죠. 여기. 네. 자,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아, 자판기 커피가 네. 아니네요? 네. 좋다, 여기 주유소. 되게 좋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유소에서 또 커피 주는 주유소는 처음 봤네. 처음에 이 일 시작하실 때 네. 배우자분이 어떤 반응이셨나요?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이게 왜냐면은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힘들죠. 네. 다칠까봐도 많이 걱정을 했고 저도 한 직장에서 좀 오래 다녔던 편이거든요. 얼마나 있으셨었나요? 거의 한 8년, 9년 정도. 오래 다녔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아무래도 다른 쪽 길로 간다고 하니까 좀 걱정하는 부분이 좀 많이 컸었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잘했다. 통장에 혹시 찍히는 금액을 보고. 아, 그쵸. 이제 아무래도 좀 찍히는 게 좀 많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였나요? 아직까지는 가장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진짜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가지고. 배송하시는 구역이 아파트가 맞나요? 집원이 맞나요? 집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7대3에서 6대4 정도? 팀장님한테 좀 좋은 데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아, 근데 지금도 좋은 데로 또 챙겨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좋은 데 좀 챙겨주셨고, 용인 3캠프 내에서 팀원분들 항상 또 이제 좋은 데 챙겨주시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보신 결과, 네. 이 택배기사 네.
할만한가요?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나요? 절실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어떤 절실한 거예요? 저도 이제 우선순위를 아이들 크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수입적으로 많이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도 하다 보면은 또 재미있더라고요. 잡생각도 좀 많이 안 나게 되고. 절실하다고 하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일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본인이 좀 이제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들은 쉽게 포기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다 쓰러진 것 같은데요? 오늘 박스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준상님도 살 많이 빠지셨나요? 근데 처음에 뵀을 때도 되게 얄쌍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말이 편하긴 한데 그래도 일 시작하면서 빠지니 빠지더라고요. 몇 킬로 빠지셨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는 한 3킬로? 3킬로? 네, 3킬로 정도. 체중이 좀 줄긴 줄더라고요. 식사는 하고 나오셨나요? 아침은 저는 꼭 먹고 나옵니다. 뭐 드시고 나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샐러드 해가지고. 너무 건강식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살이 안 찌시는구나. 여기 구역이 한동에 좀 물건이 많이 나오면 좋을 텐데. 아, 그렇죠. 네. 거의 뭐 한 집에 지금 하나씩. 예. 네. 지금은 완벽 적응이 되신 것 같은데. 네. 적응하실 때 뭐가 좀 힘들다. 이건 좀 어려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집을 돌아다닐 때 번길 아무래도 좀 보는 거랑 송장 찾는 게 조금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 찾는 게 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적재의 중요성을 좀 알아가지고요. 네. 몸이 가벼우셔서 그런지 빠르시네요. 역시 3, 4층이 많아요, 그죠? 우리 괜찮으시죠? 네, 지금 괜찮습니다. 와, 떴다, 건조기. 네. 오랜만에 큰집 나왔습니다. 아, 다행히 2층이네요. 40 더 올라가야 돼. 아, 좀 더 올라가야 돼? 근데 아까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진짜 없나요? 물론 이제 2회전 때 신선 압박이 없을 수가 없죠. 시간 네.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적으로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그것도 제가 조율해서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신선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다시 배송을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처리 가능한 문제다 보니까 시간의 압박은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까지 받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좀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이신가요?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오늘 날씨가 정말 덥네요. 그러니까요. 와, 땀 네. 반짝반짝. 운동하는 느낌이 들고. 이게 네. 촬영을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 아니요, 평상시에도 되게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혼자서 일하다 보면은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네, 느껴질 때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혼잣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노래 틀어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어느 순간 문득 조금 그런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외로울 때가 그렇죠 없지 않아. 아무래도 혼자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배우자분이랑 같이 이 일을 시작할 때 네. 이건 꼭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되게 활동적이고 되게 좀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 강도는 좀 더 세더라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일은 하고 싶으신데 본인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안 되신다거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동승 같은 거 한번 해보시는 게 정말 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험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준상님도 동승하고 시작하셨어요? 네. 처음에 동승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때는 이제 왜냐면은 팀장님이 또 옆에 계시고 또 팀장님께서 워낙 또 일을 잘하시고 동승하면 좀 쉬워 보이잖아요 일이. 그죠? 그쵸. 그러니까 또 팀장님이 되게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와 되게 일이 쉽나 보다. 어? 되게 빨리빨리 하시는데? 그러는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내가 해보니까 아 그쵸. 혼자 살 때랑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가급적이시면은 시작하시기 전에 동승 같은 거 한번 해보시고 이 일이 정말 나랑 적응이 적성이 맞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배우자분께서 오늘 촬영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뭐 보시겠네요? 아마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나요. 그럼 배우자분께 영상 편지. 이제 애들 둘 키우면서 정말 고생이 많은데 내가 좀 더 이제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좀만 더 같이 고생하자. 고마워. 자녀분들께 영상 편지. 아, 계속 가나요? 아빠가 일하느라 조금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아니 배우자분께는 네. 고마워고 왜 자녀분들께는 사랑해고 이러면은 배우자분이 섭섭해 하신다니까요. 빨리 하세요. 사랑해. 아 좀 쑥스러워가지고 빨리 사랑해 하세요. 지금 빨리 사랑해. 고마워 항상. 왜 여기 화면 보고 하셔야죠. 빨리 다시 하세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